1인 상태로 시작. 엘리트 날먹은 안 되네요. 최대 체력이 한번 봅시다. 최대 체력이 얼마나 좋은데. 불두개 보고, 엘리트 이렇게 할까? 아니면은, 이렇게 하자. 엘리트 불. 데뷔랑 저거 전문성이랑 좋죠. 시너지죠. 그리고 저것도 디펙트 끌어내기 맞나? 끌어내기 스크레이프. 아, 그런 경쟁인데 뭐가 필요해요? 절단 불붙기. 아, 불붙기 꺼져요. 뭐 하는 거야, 대체? 난관, 지옥검, 전투체면. 전체가 제일 낫겠죠? 지옥검도 좋을 것 같긴 하죠. 불붙기는 왜 벨페를 안 할까? 아이언클래드의 여유인가? 이 정도는 들고 갈수 있다, 뭐 이런 마인드? 아, 젠장. 상태 강화니까. 인공물주네. 방폭화 불붙기. 방폭화는 근데 리스크 때문이지 저거 리턴은 좋잖아요. 아, 뭐야. 번호 잘못 눌렀다. 알약이랑 쓸 수도 있고. 아, 뭐지? 내가 잘못 누른 건가? 아니면은 게임이 이상한 건가? 박제다. 진화 나왔고. 진화야, 약간 진화가 고승 쳐놓으면서 물어볼 필요가 없는 카드가 된것 같은데. 카니미의 대신 있는 것 같습니다. 역겨운 놈들이 계속 상태 이상 3장씩 넣잖아. 경로 분노.
일단 지금은 저거 뭐냐 전투 체면도 있으니까 경로 쓸수 있을 것 같아. 먹어볼까? 아씨, 경도 먼저 쓸 거야. 사신? 사신 넣어놓고 힘 찾아야지. 지금은 사신이 필요가 없는데. 어차피 힘 찾을 거고. 우리는 언제나 힘을 찾을 것이다. 백년 퍼즐 보고. 스톨 철파 대검. 철파 정도 필요할까? 대검을 쓸까? 뭐 써야 되지? 고민스. 둘다 찝찝할까? 힘을 빨리 찾아야 되긴 한데. 철파 포칼. 꿍 들어 쭉 보고 이 정도면은 얘는 잡았네. 철파가 성장성이 없어서 좀 세게 들어줘. 굳이 고승천이 아니면은 좋은 카드긴 한데. 수리검이랑 쓰면 괜찮죠. 요거는 화형이 제일 나을 것 같네요. 요거 초코하면 되겠다. 근데 초코하면은 지금처럼 전체 경로 분노 이렇게 쓰기가 조금 까다롭긴 할 텐데. 그래도 여전히 이 고스트 카드가 되게 많고 초코할 만한 게 없어 보여. 어차피 이덱 힘덱으로 가야 될 거고 수비 카드들도 빨리빨리 찾아야 되고 분노는 그냥 지나가는 카드일 뿐이지. 화형을 강화를 하고 엘리트를 좀 잡고 싶은데 길이 좀영 좋지 않네요. 뭐 어디로 가야 돼? 강화 엘리트 이렇게 가야 되나? 여기 엘리트 가면 뒤질 거 아니야. 길 쓰레기 같아. 엘리트 불 이렇게 볼까?
아니면은 불 엘리트 불물불불 여기 여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엘리트 하나만 잡지 뭐. 헌. 열 실력 좋고 힘없는 힘자산 완탄한타 몸풀기. 몸풀기 지금 초커 디메리트가 너무 큰것 같아. 의신경 단 건. 얘는 뭐 지났으면은 오시린 민망하십니다. 단검 키울 수 있을까요? 단검 나와라. 단검 나왔다. 폼타 뿔뿔뿔뿔뿔 뿔이면 괜찮지 않을까? 아니 안 괜찮겠다. 지금 필요한 거는 아무튼 뭐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저거 지속적으로 데미지 늘려줄 만한 거 필요하다. 그럼 뽑서. 의단뿔은 증가량 올라갑니다. 잭스 나와도 들고 갈 만할 것 같네요. 둥둥. 의지 잡냐 이거. 데미지 증가가 제대로 표시가 안 되니까 어퍼컷 이중 타격 기사회생 진화 기사회생까지 잡았다. 추가로 몇개더 잡을 수 있겠죠? 의단뿔. 네. 쪼개만한 쪼매난 것들. 아, 이거 사신각을 볼까? 별로 도움이 안된것 같은데. 아야야야야. 너무 아프고. 마법꽃 팔아. 이거죠.
힘없는 힘들. 이제 자신으로 비추고. 힘받고. 강타 클로스라인에도 킬각 아니었지? 저거 체력 많았으니까. 대검이다. 아무튼 소순하님. 네크로노미콘 제발요 선생님. 아이, 뜬 교본이야. 악마의 영상 가능하죠? 악마의 영상으로 달린다. 불풍기. 아니, 상점, 아니, 진짜. 아니, 물음표 상점 다 부숴버려야 돼, 진짜. 진짜, 개같아. 무갬각에다가 기사회생.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아, 안 사요. 저거 몸부림은 기사회생으로 지울 수 있지만 타격은 기사회생으로 지울 수 없다고. 무감각 샀지? 구스뱀님 걸로 감사합니다. 나 이거 해골 살까? 상점이요? 제 아저씨 장사할 생각 없다는 게 정설. 계획적인 응? 계획적인 지출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손해잖아, 졸라 손해잖아. 더군다나 이렇게 상점 두 개 같이 나오면은 가게 부수기 힘들어짐. 아, 해골 살까? 타격 치울까? 아, 타격 치우고 싶다. 타격 치우는 데는 이유가 없어. 타격은 지워야 돼. 이래서 지점 간 입점 거리 제한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튼 맞습니다. 님 말씀 맞습니다. 관로 감사합니다. 성급함 쓸 수 있는 덱은 아니지. 불조약 같은 걸로 분노를 좀 채울까? 근데 분노 경로로 채워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조약이 필요하긴 하겠다. 어제 술 먹었습니다. 매주 아니 매월 마지막 주에 합니다. 딴따라라란 따다다단딴딴. 오늘 저거 있어가지고요. 총굴 대회 있어가지고. 되게 뭐 돌릴 게 없다. 북한이라도 돌려야 되나?
야, 기계 해봤자 돌릴 게 분노, 경로 요 정도밖에 없네. 아주 상태가 안 좋아. 아, 분노색. 안전띠님 반갑습니다. 힘 올리는 거라도 나오든가 뭐가 좀 나와야 보스전을 할 텐데 왜 이딴 것들밖에 안 나왔지? 하다못해 약분이라도 있었으면. 미디어 스토리지는 맞습니다. 일뎀. 화형 포식이 제일 낫겠네요. 마법꽃도 있고. 룬피다, 룬피. 룬피랑 기사회생이랑 이거 한글을 뚝딱임. 기사회생 쭉쭉 돌릴 수 있다 이제. 저희 가야 돼? 이길 강제되는 게 진짜 뭐야? 길 강제되는 게 상당히 짜증납니다. 킹갓 교분. 피는 화형으로 다시 채울 수 있어. 화형이 아니라 사신. 사신 나부랭이. 근데 다시 못 채울 것 같아. 어둠에 뿅 없지. 조용히 하세요. 꽁. 달달하다. 연속 클로스 라인 절단. 보식하자, 보식. 화면 깨지는 거 대체 언제 고칠까요? 빨리 좀 고쳐라. 바로 하나 더 나왔네. 바로 두개 그냥 써야 될것 같은데. 이거 뭐 한돌 같은 거 나올 것 같지도 않고
한돌 약분 기다리는 것보다 바로 하나 더 넣고 그냥 잘 돌리자. 알아서 잘 돌리자. 이제 진화 있고 기사회생 무감각 있으니까 이렇게 절임 나오거나 저 다리 같은 거 나오거나 20승 선을 진짜 드럽게 세네. 그러고 보니까 포식이랑 사신이랑 아니 의식용단검이랑 포지션 겹치는 철파랑 경로랑 같이 돌리면은 방어도 괜찮을 것 같다. 지금 수비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거 무감각 기사할 생각이 없는데. 아니면 차라리 난관 갖고, 근데 난관은 당연히 찾아봐야 되는 거고, 이게, 기본적인 수비 카드나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렇다고 철파, 경도랑 같이 잡히는 거 아니면 의미가 없는데, 흘려보내기라던가. 놓지 말자. 타락? 루나 사랑 넘어갔습니다. 이도류 섞었으면은 어디에 맞춰서 적용이 될까? 몸박 참호 세상에. 아니 내가 몸박 참호를 어디다가 쓰지? 바리케이드도 없는데. 아, 근데 저거 무감각에다가 몸박이 지금 좋을 것 같긴 해. 경도에다가 저거 이케 저케 쓰면은 기사회생에다가 철파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어쨌든 룬 피라미드 넣을 상황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 이걸 잠복성을 준다고? 아! 가뿐척. 아니 룬피 가시 초커는 좀 아니잖아.
이거 진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무한 돌진. 한계 돌파 나왔다. 이제 한돌 사신 따갑대 가능. 아니 돈 안 되는데 어떻게 사요? 알아서 이렇게 저렇게 샀어야 했는데. 초커. 한돌 꺼져. 안 살아야겠어. 냠냠 뱀고기 파워포션. 진화가 왜 도나. 저기 엘리트 하나 더 잡아도 되겠다. 불타고 계십니다. 달과 피겠군. 포식이냐 단검이냐. 단검. 무감각뿔. 아니 뿔이 아니라 무감각 하나 더. 아 넣을만한데. 넣을만 한데. 들어오죠. 아, 민생용 걸로 감사합니다. 아니 저거 타 어디 갔어? 아 바로 와 나부랭이들 다 어디 갔어? 한계 돌파 넣고 태우는 것밖에 안 했네. 타는 쓰레기.
분노, 아니 강타 대건 마감돼 그치? 혈류 꺼져. 어 무감타. 킹갑 챔랍. 이거 완전 딱 타락까지 각인데. 다 좋은데 축하해. 소식을 남겨둘 필요가 없네. 초크환이었으면은 타락까지인데. 어? 청동액체 들고 갈까? 심장용으로? 단검 킬 가능할 것 같은데. 한계 돌파 진짜 타는 쓰레기 됐네. 야, 일을 안 해. 한톨 강화됐다. 악마의 영상까지 떴다. 악마의 영상 떴는 게 당연히 익숙했죠. 사신이 있으니까. 아닌가? 한계 돌파 있으니까 필요 없나? 한계 돌파 있으면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 괜히 힘만 드럽게 높아가자 쓸데도 없잖아. 발화 두 개에 한돌 돌리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아니 악마 영상으로 높여봤자 지금도 충분히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빨라. 아니 달팽이색 왜 이렇게 빡공이야. 야 살살해라. 야야야 한돌 돌려서 한번 쪽 빨아먹으면은 되긴 해요.
한돌 몇번더 돌릴 필요가 있어. 클로스 라인 걸고. 사신각을 기다려야 합니다. 달팽이에게 상냥하게 대해주세요. 초코. 달팽이 스택만 보고 초코하는 생각을 못했다. 호로록 깝치네 달팽이들. 무감 무감. 여기서도 따서 갚도록 합시다. 드나스 스리덜. 포식각인가 얘네들? 다음 턴에는 대검 포식 들어갈 수 있지. 아주 좋아요. 도넛 먹었습니다. 편안. 에서도 한돌 사신. 야야야 이도류 이도류 하나 줘봐라. 알지? 응? 이도류 응? 알지? 이도류 콜? 이도류. 에헤이. 하나 지우고 보션 하나 사면 될것 같은데. 뭐 지우지? 이제 몸부림 지울까? 아니야, 몸부림은 타니까 분노를 지우자. 킹스의 간머니. 미친 창과동 왜 이렇게 세네 진짜. 베타 아니어도 엔딩이 있습니다.
어차피 펜타그래프에 마법꽃이라서 이거 그렇게 빡세게 힐할 것까진 없어. 이 정도면은 풀피 가능이지. 북할? 북할 하나 더 쓰면은 딜은 빨리 올라오긴 할 텐데. 근데 지금 뭐가 굳이 북할이 필요할까? 아니라고 본다. 염. 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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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봅시다. 아니, 아, 뿅뿅이 후원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 이거 작전 세력 있다, 진짜. 심장 깰 때쯤이면은 꼭 저런다고.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아, 이번 턴 너무 안 좋다. 하나, 둘. 부식은 쓰면 방어도 얻을 수 있는 카드니까 냅두고. 이젠 좀 나와라. 아, 미친, 진짜, 이거. 아, 조작이지, 이거. 아, 딜 모자란다. 아닌가? 얘가 안 모자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다. 이번 턴에 이렇게 넣고 가시에 죽는 거지. 심장다운 체포로구만. 승. 절대 느리지 않았습니다.
배부르네요. 중튜브 작산수료. 또 흑역사가 유튜브에 박제가. 유빈이 반갑습니다.